4시 일어나가지고 오징어 작업해가지고 5시, 6시쯤 걸어야 돼. 그럼 아침 4시부터 일어나서 40년을 일을 하시네요. 같이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이거 장사 못해. 장사를 하려면 마음이 착해야 돼.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손님이 갔다가 가지는 않아. 가위집을 하라고. 이게 안 타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 40년을 장사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태워.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어, 못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3,000원짜리야. 이거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가야금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서비스 드리는 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 10개나 다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밤에 이제 저기 먹는 거예요? 네. 오!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내가 명함 많아 줄게. 네. 됐어요. 전화하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요? 네.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저녁 6시쯤 됐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다니다가 오징어 가게가 딱 보이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가 고파서 들어갔어요. 되게 열심히 편곡한 꿈속의 사랑이라는 음악을 어머니께 들려드리고 또 어머님이 40년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자리에서 40년을 장사를 한다는 게 정말 흔한 일도 아니고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어머님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연주했다고 개런티로 쥐포랑 오징어도 이렇게 구워서 주셔서 너무 감사히 받았어요. 저는 빨리 가서 오징어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쥐포다. 저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